안녕하세요. 킹캉입니다. 뉴욕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뭐하고 사냐? 시리즈의 세 번째 주인공인 박진영 친구를 데려왔어요. 스펙이랑 얼굴만 봐도 저랑 비슷한 종족이죠? 어? 만찢남. 만찢남. 한번 우리 만찢남인 진영이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화학공학을 대학에서 이제 전공하고 지금 Mondelez International에서 Process Engineer라는 직업을 하고 있는 27살 박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영아, 대학교에서 Chemical Engineering을 한 계기가 있어? Yes. 고등학교 때 제일 친했던 이제 멘토면서 내 어드바이저로서 담당하셨던 선생님이 이제 화학 선생님이셨는데 처음으로 질문을 어떻게 던져야 되는지를 그 선생님한테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선생님의 취미였던 요리를 통해서 많이 화학을 접하게 됐었는데 그때 계기로 대학교를 들어오면서 이제 동양인으로서 비자도 없고 맞아. 영주권도 없고 뭔가 테크니컬한 거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엔지니어링으로 일단 좁혀진 다음에 맞아. 거기 안에서 이제 화학이랑 음식이랑 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답이 나왔던 게 화공이어서 이제 거기로 이제 처음 그치. 시작하게 된것 어렸을 때부터 너는 그냥 너가 뭘 좋아했는지 조금 안 타입인 거네. 같아요. 약간 아기 때부터 성향이 막 벌려놓긴 하는데 막상 지속적으로 쭉 하게 되는 취미는 이제 진짜 손꼽히게 되더라고요. 그중에 맞아. 하나가 이제 음식과 요리 그런 쪽에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내 커리어에 입힐 수 있을까? 입힐 수 있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 내가 두 부분에서 다 만족할 수 있으면. 그치. 그래서 이제 화공으로 한번 가보면은 어떨까라고 그냥 문득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해본 것 사실 너 주위 친구들 그렇고 내 친구들 그렇겠지만 대부분이 금융을 가거나 이제는 제일 핫한 컴공 쪽으로 해서 엔지니어가 되잖아. 뉴욕에 손길이 없었어? 당연히 있었지. 당연히 있었고. 근데 사실 나는 되게 운이 좋았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대학교 1학년 때 사실 인턴을 처음 한국에서 찾아보자 했다가 처음에는 길을 잘 모르잖아. 나도 그치. 개척할 줄도 모르고 그치. 시도할지도 두렵고 그래서 주변에 있던 형들이나 친구들을 통해서 어쩌다가 그냥 결국 뱅킹 인턴을 하게 됐었어. 1학년 사실 때. 1학년 때. 근데 그랬는데 할수록 내 일이 아닌 것 같은 직접적으로 내가 뿌듯함은 없 다고 약간 살짝 느꼈었어. 그치.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인턴들을 확 바꿔보자 해서 군대 입대하기 전에 이제 뭘 해볼까 하다가 요리를 직접 해보자 해서 김정환 셰프님 밑에서 이제 아주 잠깐 동안 그 스타지로 잠깐 일을 하면서 도와드리다가 그래서 딱 해보면서 이제 와 빡세구나. 밖에 있는 셰프님들 혹시 계시면 진짜 무한 리스펙트 를 날리고 싶을 정도로 그걸 진짜 전투적으로 일을 하니까 요리사들 그치.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 내가 상상했던 요리 세계랑 많이 다르구나. 그래서 그 경험을 이후로 대학교 3학년 끝나고는 복학해서 아, 그러면은 내가 찾고자 했던 기업화되어 있으면서 음식을 다루고 그리고 또 소비자에게 건강하게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대형 회사를 찾아보자. 그 이런 인턴십이 있었는데도 계속 쭉 했네,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하자고. 왜냐면, 아, 너무 힘들고 빡센 직업이니까 직종 바꿀 기회도 있잖아, 마지막에. 너가 그치. 전역했을 때. 그치, 그치. 전역했으니까. 그래서 3학년 끝나고 이제 그러면 그 중간 지점을 찾아보자. 그치. 대신 한국 말고 미국에서 해보자. 1학년 끝나고 했던 그런 뱅킹 기업 코퍼레이트 문화와 내가 좋아하는 요리 음식 이두 개를 합쳐볼 수 있게 해보자 해서 대기업 식품 회사들을 찾아다녔어. 미국에 있는. 하지만 제품은 글로벌한. 이제 시작하게 된게 지금 다니고 있는 이 회사에서 인턴을 3학년 끝나고 해보고 아 여긴 굉장히 배울 것도 많고 내가 나중에 내 꿈을 이루고자 음식 관련해서 일을 혹시나 하고 싶다면은 여기에서 엔지니어로서 일하는 경험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될수 있겠다. 뱅커로서 일했으면은 그 돈이나 투자적으로 돈을 끌어올 수는 있지만 그걸 실제로 엑시큐트 할수 있는 능력은 또 누굴 데려와야 되죠. 맞아, 그치, 실무자가 아니니까. 근데 그 실무자로서 능력도 어느 정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만약 그러면 어떤 환경이 좋을까 했을 때 여기 딱 다녀보고 아 이게 미국 문화도 배울 겸 이제 좋겠다. 연구개발도 배울 겸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거죠. 대학교 저 들어왔을 때는 뭐 하고 싶은지 아이디어가 있었어? 아니면 아예 몰랐어? 몰라서 어떻게 보면 이 모험이 너한테 중요했던 것 대학교 들어올 때도 사실 같아. 먹는 건 굉장히 좋아했었어.
예를 들어 고등학생 때부터 나는 기숙사 학교를 다녔었는데 그치. 전자 막 팟 같은 거에서 내가 막 애들 부대찌개 해주고 막 그랬었어. 그치. 음식 자체로서를 어떻게 요리하고 그런 과적 화학 반응들도 이해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냥 그 음식이라는 제품에서 풍기는 emotional effect가 굉장히 그 감정적인 부분들이. 그치. 먹으면서 향수를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먹으면서 행복감이나 충족감, 풍족함 여러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음식으로 이제 통하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사람들도 서로 같이 모이게 되고 그랬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도 모를 거 아니에요. 사실 Mondelez International 같은 이런 큰 식품 회사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잖아. 사실 너가 거기서 프로세스 엔지니어로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 하실 거야. 진짜 너가 거기 가서 오레오를 만드는 걸 도와주고 있나? 내가 회사에 있는 부서는 일단 이름이 Global Innovation Platform이라고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테크놀로지, 새로운 플랫폼, 뭐 새로운 무슨 뭐 재료 그런 그렇죠. 것들을 개발하고 선도하는 부서 중 하나인데 우리 회사에 국제적으로 예를 들어 오레오를 만드는 우리 베이커리라고 하는데 이 공장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18군데가 있어. 오레오만 만드는 베이커리가 이제 그 네트워크 안에서 오레오의 퀄리티나 품질이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스트럭처 같은 거를 이제 디자인하고 새로운 제품이 출시된다. 그러면은 그 제품에 출시되기 위해서 공정에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가. 그러면 이제 그 기술 개발과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분을 맡고 있는. 오레오 같이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였던 제품들도 그런 R&D 그런 리서치 많이 들어가? 지금도? 엄청나. 왜냐면 우리 생각에는 되게 맛이 비슷하고 새로운 맛이 거의 안 나오잖아. 그치. 사실 베스트셀러 맛이 있으니까. 그치, 오리지널. 그래도 연구가 많이 들어가구나. 밀가루를 어떤 밀가루를 어떤 날짜에 어떻게 공정돼서 나온 밀가루를 어디에서 소싱을 해서 만들었냐에 따라서 조금씩 과자의 프로퍼리가 달라진단 말이야. 되게 그건 몰랐네. 정말 나도 다니면서 놀라면서 느끼는 점이 퀄리티를 엄청나게 컨트롤하려 해. 그래서 진짜 오레오는 내 생각에 빅맥만큼 전국 어디를 가도 맛이 다 똑같다. 전 세계 어디를 그치. 가도 당도 컨트롤은 조금 하는 것 같아. 그 사람 그 지역 입맛에 따라서. 근데 그 오레오 특유의 로고 그리고 그 바삭함이나 그 이제 퀄리티 그런 사이즈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건 진짜 컨트롤에 항상 놀라는 것 같아. 이게 과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럼 진짜 영화 윌리 원커가 나온 거잖아 너네 회사를 본 때로. 그치 우리 초콜릿 부서를 그치. 본 대로 한 거. 정말 그렇게 엄청 자동화돼 있고 놀랄 정도로 프로세서 잘 돼 있어? 롤로 따지면 내가 그 우파룸파의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인데 진짜 생각보다 엄청 많은 것들이 많이 자동화가 돼 있고 식품이라도 공장마다 되게 다른데 정말 우리가 개발하는 line of the future이라는 것들이 있어 프로젝트가 그게 이제 미래의 생산 라인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보면은 정말 모든 부분이 다 자동화가 돼 있고 센서를 넣어가지고 반죽기계 안에 물이 항상 레시피를 똑같이 할 수도 있지만 밀가루가 성질이 달라지면 물의 양도 조절해야 된다. 그치. 물을 얼만큼 넣어야 되는지 그 반죽의 끈적함이나 끈끈함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센서가 작동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자동화를 시킬 수도 있고 안찐남. 너는 몬델레스 만드는 것들 과자들 다 봤을 거 아니야. 제일 좋아하는 과자는 뭐야? 테이트 쿠키즈라는 알지. 제과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코코넛 맛이 나는 제일 좋아요. 들어보면 진짜 어려운 직업이잖아. 뿌듯함은 언제 느껴? 막 일어나서 룸파룸파여도 난 좋다. 진짜 나 이거를 느낀 게 사실 되게 최근이었어. 이제 새로 기계를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점이 이거인 것 같다라고 해서 내가 이제 그 문제들을 파악하고 답이 무엇일지 내가 다 제시를 한 다음에 그 디자인을 딱 바꿨을 때 기계가 싹 잘 돌아간다. 그때 느끼는 내가 뭔가 짜릿함. 그리고 잘 개발이 돼서 생산 라인에 들어간다면은 이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모든 이 제품을 내 트러블슈팅을 통해서 이게 고쳐진 거거나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는데 그 텐지빌리티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항상 뭔가 보고 듣고 느끼고 직접 만져보고 거기에서 오는 뿌듯함이 나는 오감적인 게 큰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육감적인 남자네. 사람들이 저 오레오 먹을 때 저거 내가 만든 건데 딱 그 패키지 뒤에 보면 어디서 만들었는지 써있잖아 거의. 그치. 그러면 거기 공장은 내가 일하는 데에서
나오는 매니팩처링인데 뿌듯하면 느끼겠지. 너 말대로 그냥 변화를 주는 거에 너가 진짜 기여한 거니까. 그치. 내 직업이나 그런 직업은 사실 그런 뿌듯함은 없지 사실. 뭐 대신 직업적인 뿌듯함이 있으니까. 그치. 예. 지금 이렇게만 들으면 사람들이 와 되게 재밌고 뿌듯한 일을 하셔서 그치. 멋있는 친구가다 생각하겠는데 그래도 싫은 점이 있을 거냐. 실증 날 때도 있고. 이제 예를 들어 과자 회사고 오래됐고 그리고 사람들이 대부분 왠지 모르겠지만 회사를 그럼 잘 안 나가. 국밥 회사 중 하나라고 말이 있긴 한데 너무 편해서? 편하기도 하고 확실히 식제품을 다루고 매일 쇼핑하러 갈 때 맨날 보이는 제품 중 하나니까 그치. 거기에서 오는 뿌듯함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큰 것 같아. 애사심이 있나? 이게 회사심? 그치. 좀 애사심들이 있는 것 같아. 회사 측에서도 되게 어떻게 보면 직원들 잘 챙겨주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 그 부분에서 살짝 이제 좀 짠돌이가 아닌가 회사가. 되게 신기하다. 그런데도 되게 직원들이 그래도 단순히 그 너무한데 애사심 때문에 다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뭔가 다들 정말 음식과 사람들 건강과 그런 컨슈머 제품들 그런 쪽으로 진심으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그 공장에서 그 기계 하나만 예를 들어 그치. 20년 동안 다루시던 분을 보면은 와 아, 이분은 진짜 약간 히로 정신으로 이 기계를 자기 책임하에 이렇게 이 과자가 항상 생산될 수 맞아. 있게 책임을 지시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들로 이제 항상 감명을 받는 것 같고 마지막 이제 질문은 너가 생각했을 때 이 회사 과자는 좀 언더밸류됐다. 좀 사람들이 모르는데 막상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 과자가 정말 생각보다 더 맛있고 건강에 더 좋다 다른 과자들보다 이런 거 있어? 한국 사람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과자가 벨비타라는 벨비타? 과자인데 이제 영어로는 벨비라라고 하는데 그거 중에서 이제 내 최애 맛은 블루베리. 블루베리. 근데 이제 그거는 굉장히 이제 오르가닉하게 만든 제품이기도 하고 이 벨비타 안에 쓰이는 그 탄수화물 자체가 SDS라고 Slow Digestible Starch라고 해요. 이제 그거의 역할이 뭐냐면 예를 들어 비스켓 과자를 보통 먹으면은 피 속에 당도 수치가 확 올라갔다가 그치. 이제 Sugar Crash가 오잖아. 그치. 이거는 설탕 함유량도 거의 없고 그리고 소화도 4시간에 걸려서 이제 그 Starch가 천천히 분해되기 때문에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는 거. 그럼 되게 어떻게 보면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거네. 그치. 그래서 먹을 아침에 이제 먹으면은 좋다. 점심까지 아무 생각 없이 버틸 수 있는. 룸파룸파가 열심히 만드는 벨비타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람이 많이 궁금할 거야. 이성 친구들한테 인기 많은지. 요리하고 공대생이다 보니까. 에이 요리하고 공대생이라고 누가 좋아해요. 잘생겼으니까. 잘생겼는데 요리도 잘하고 공대생이 좋아한다.